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69번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양보절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복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우리가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복합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복합관계 부사도 있죠. 네, 복합관계 형용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복합관계사는 뭐예요? 의문사에 ever 같은 거 붙은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의문사의 ever 같은 것들이 붙은 이 표현들이 의문사가 이끄는 절도 여러분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명사절로 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사절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명사절로 쓰일 때는 뭐뭐라도 정도라고 해석이 되고 부사절은 뭐뭐든지 간에 예, 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부사절로 쓰일 때는 우리가 no matter what, no matter how, no matter which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바꿀 수 있겠죠? no matter 다음에 의문사 wh를 써줍니다. 그리고 명사절로 쓰일 때는 우리가 뭐 anything that이라고 배웠었어요. 예, 지금 요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요 정도만 적어두고요. 자, 바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whatever the matter may be죠. 예, 이것도 여기 컴마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것이 부사절로 쓰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양보로서 뭐뭐든지 간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쵸? 좀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No matter what이 되겠죠. No matter what the matter may be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you must do your best예요. 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however poor a man may be죠. 예, 한 사람이 얼마나 가난할지라도, 그쵸? 얼마나 가난할지라도, no matter how, 그쵸? poor a man may be 해도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쵸? 얼마나 가난하든지 간에 그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3번에 wherever you may go, 너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you cannot succeed, 성공할 수 없다. 뭐가 없다면 perseverance, 바로 인내심이죠. 인내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whoever may say so, 누가 그렇게 말하든지 간에 it is not true,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자, however run the man may be죠. run는 뭐예요? 이게 박식한이라는 뜻입니다. 박식하고 유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이 박식하든지 간에, 그쵸? 배움만으로는 running alone, 배움만으로는 does not make him 그를 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젠틀맨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6번입니다. Whatever difficulty he might meet with죠. 어떤 어려움을 그가 만나든지 간에, meet with는 무엇을 만나다입니다. meet with 자체가 무엇을 만나다. 자, 어떤 어려움을 그가 만나든지 간에 he did not mind it. mind는 꺼리다, 그쵸? 이런 뜻인데 not이니까 꺼리지 이제 개의치 않다 정도가 되겠죠.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은 whatever you finally decide to죠. 예, 그래서 너가 그쵸? 예,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지 간에. 그쵸? whatever는 이 두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너가 무엇을 하기로 마침내 결정하든지 간에, tell your father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해라. 뭐 하기 전에? 너가 행동하기 전에. 자, 8번에, 그는 결심했죠. 하기로 결심했죠. 뭐를요? What he thought was right. 자, 그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자, no matter what.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는 동사가 지금 빠져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비동사 뭐 아나 그렇죠? 예, 아나 워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 좀더 우리가 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every man이죠. 모든 사람이 his own best critic이에요. 바로 최고의 비평가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최고의 비평가래요. 자, whatever the learned say about a book. 그래서 그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The learned는 박식한 사람들이 한 책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가 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쵸? 또는, 자, 이거는 지금 양보의 복합관계대명사 절이 이렇게 지금 나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열이. 그쵸?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해석하면은, anonymous는 뭐예요? 만장일치이죠. 만장일치의. 즉, 그들이, 그쵸? 그들의 그 찬사, 칭찬이죠. 책에 대한, 이때 이쓴 책이죠. 책에 대한 그들의 칭찬 또는 찬사에서 그들이 얼마나 만장일치이든지 간에, 만약에 그 책이 너에게 흥미를 주지 않는다면, 그죠? 끊어줘야겠죠? 자, 그 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no business of yours. 그냥 네 알바 아니다 이 얘기죠. 너랑 별로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데디아라고 믿죠? 자, 우리가 모두가 노력해야 돼요. 다이어리 쓰는 거, 킵 다이어리. 다이어리 쓰는 것을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믿어요. 자, wherever we are living, 어디 살든지 간에, whatever we are doing, 무엇을 하든지 간에, whoever we are,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그쵸? 보상은 is well worth the effort예요. 우리는 뭐할 가치가 있어요? 예, 바로 노력할 가치가 있는 거죠. 뭐가? 그 보상이라는 것이. 보상이라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보상이 아주 좋은 건가 보네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그 보상을 얻어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넘어갈게요. No matter where you go죠.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No matter who your ancestors were, 너의 조상이 누구든지 간에. What schools or college you have attended? 어떤 학교와 대학을 너가 다녔었는지 또는 who helps you? 누가 너를 돕든지 간에 그쵸? 이제 주절 나오죠? Your best opportunity 너의 최고의 기회는 뭐다? 네 안에 있다는 거죠. 너 자신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No matter what other conquest a human being makes죠? 예. 어떤 또 다른 정복을 한 인간이 만들든지 간에가 되겠죠. 그쵸? 자, 그는 stands a defeated man이죠. 아주 패배한 사람이으로 서 있을 거다. 패배한 사람이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이형식 동사예요. 이형식 동사. 자, 만약 뭐 한다면 그가 실패한다면 그 스스로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 실패하는 거예요. Subjection은 뭐예요? 복종이죠. 종. 즉, 그 자신을 복종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냥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계속 보시면 어떤 다른 케이스는, 그쵸? 어떤 다른 케이스는 이러한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데요. 더욱 비극적으로. 뭐보다? 그쵸? 알렉산더의 뭐예요? 알렉산더의 케이스죠. 케이스. 여기 대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케이스가 제일 잘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에서 그쵸? 이렇게 주어를 부정을 때리면 이 비교 대상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최상급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사례가 최고로 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쵸? 더 비극적으로. 자, 그래서 이 정복자죠. 지중해의 정복자네요. 그죠? 이 지중해의 정복자가 지중해 세계의 정복자가 언제 나이예요? 예, 32니까 32살의 나이에 있는 이 지중해 세계의 이 정복자, 즉 누구예요? 동격이죠, 이게. 정복자인 그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예, 위대한 가장 위대한 그러한 어떤 그 정복이 되겠죠. 가장 위대한 그 정복에 있어서 실패를 한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자아의 정복입니다. 이때의 대신 정복이죠. 되셨습니까? 예. 자, 오늘도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은 이게 문장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대체로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